이준석 당대표 당선을 두고 여권 분위기는 어떤가요? 두 가지죠. 일단 변화해야 된다고 우리도 저 변화를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말로만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. 항상 얘기하지만 2020년 총선이 너무 큰 쥐약이었어요. 180석 이기면서 압승이 초식남들을 만들어버린 거거든요. 풀 먹는 사자. 지금도 막 변화해야 된다 그래요.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. 자기는 변화하고 싶지 않는 거지. 아니, 그러니까 본인들의 변화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. 이준석 그 대표가 그랬잖아요. 다 들어와라. 윤석열도 들어오고 안철수도 들어오고 홍준표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김동연도 들어오고 최재형도 들어오려면 들어오고. 그런데 민주당은 외부 세력에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. 그러니까 거기는 쇄국, 국민의힘은 개방. 그런 형태를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진보적 행태를 보인다는 거예요. 지금 그러면서 이준석 리스크를 얘기하잖아요. 그 이준석이 중진들하고 우당탕탕해서 잘 안 됐으면 좋겠다. 여기서 이준석 리스크? 그럼 그건 뭐냐면 야 니네 자살골 놓아라. 자책골 놓아. 우리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.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변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두 번째 저쪽에 자책골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평론가적인 자세. 지금은 이게 주류입니다.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번에 그 12명 중에 6명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. 지금 말씀하셨듯이. 그런 걸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같이 맞춰 가는지 제가 이제 지켜보겠습니다. 그럼 이러고 가면 이제 문자가 그렇게 해요. 국민의힘보다 네가 더 세게 씹더라.